액세서리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망원경을 지탱해주는, 하단부에 지탱해주는 부분이 이제 그 다리 이외에 가운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마운트라고 얘기하는데, 마운트 부분이 경위대, 십자선 방식이냐, 아니면은 뭐 적도이라고 해서 이렇게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잖아요. 네, 그 방식이냐,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모터가 달려 있느냐, 뭐 어떤 거는 뭐 고투 방식이냐,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망원경 두 대,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두 개를 가지고 좋은 망원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에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두 망원경으로 고민을 했었고요. 70에 900 EQ, 그다음에 CF700 SM이라는 모델입니다. 둘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돼 있고요. 가격은 70에 900이 18만 원 정도로 그때 나와 있었고요. 옆에 CF700은 똑같은 70mm 구경입니다. 근데 초점 거리가 700이고요. 조금 망원경이 좀 짧은, 그러니까 20mm 정도 짧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차이점을 좀 같이 보시죠. 밑에 마운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좀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뭐 여기는 미동 조정하는 레버가 두개 달려 있고, 여기는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경위대식, 적도이식, 겸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렉피늄 초점 조절 장치 원래 다 있는 거고요. 미러 다 있고, 네, 좀 깔끔하게 생겼죠. 이쪽에 700, 네, 초점 거리 700짜리가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아이피스나 이쪽 계통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본 포함되어 있는 저반 렌즈가 H20, H12, SR4mm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프레슬입니다. 프레슬 9.7mm, 26mm, 72배율, 27배율 되어 있고요. 여기는 H라고 되어 있는 건 호이겐스라는 광학 방식이고, SR은 람스덴이라는 광학 방식입니다. 여기 옆에 살짝 보이긴 하는데, 눈 갖다 대고 보는 이제 그 렌즈가 굉장히 작을 겁니다. 그러면 화각 자체가 좁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큰 TV 보고 있다가 영화관 가서 보면 이제 넓게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프레즐 같은 경우에는 안에 거의 통으로 렌즈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화각 자체가 틀이기 때문에 이쪽에 렌즈, 아이피스가 굉장히 저가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900짜리에는 6 곱하기 25, 그러니까 렌즈 앞에 렌즈가 25mm고요. 배율이 6배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파인더와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가는, 그러니까 25mm 구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둡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레드닷 파인더가 훨씬 파인더가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는 레드닷 파인더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사실 이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 여기 제조사 보시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까 제가 이름 빌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조사가 JOC라는 중국 회사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앞으로 망원경을 여러분들이 저가라도 구입하시려면 망원경 전문회사 거를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어쨌거나 이두 가지 중에는 아무래도 이쪽 700, 초점거리 700짜리 망원경 훨씬 더 괜찮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저반 렌즈도 보면은 구경이 70이면 배율은 곱하기 2, 그러니까 140배 이상 올라가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잘안 보입니다.
근데 얘는 900 EQ는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올라가 봤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쌍안경으로 이제 그 별자리를 보고, 그 다음에 성운은 안 보이고, 성단을 뭐 찾아보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2탄까지, 두 번째까지 올렸고요. 그건 이제 제가 관측을 서울 도심에서 하면서, 아, 이 정도는 겨우 보인다, 볼수 있다, 라는 것들은 제가 직접 보고 이제 또 3탄, 4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 망원경 고르는, 나에게 맞는 망원경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짧게 끝낼 수가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뭐 아이피스라든가 뭐 다른 걸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저반렌즈 아이피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치면 앞에 그 렌즈를 바꾸는 형태다 보니까 얘도 비싼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뭐싼 것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우주를 줄게 밤하늘이었습니다. 저도 그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좋긴 한데 욕심 같아서는 많은 분들이 좀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